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경찰서가 원주교육발전에 대해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원주지역 학교와 학부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공동체 발전 전략과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정책을 듣고 원주 행복 교육지구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